로마서 제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아직 뜨지 마시고 곧 눈 뜨시면 앞에 노트북 화면을 10초간 뚫어줘라. 한번 봐주세요. 자, 떠주세요. 눈을 뜨자마자 노트북의 시선 고정. 태극기네. 노트북 화면 안에는 태극기가 떠 있는데, 아니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하네. 일단 10초간 뚫어져라 그림을 바라보는 MC 현민. 3, 2, 1. 자, 저기 옆에 있는 보드를 한번 봐주세요. 우와! 태극기! 왜 보여 지금? 흰 보드에 태극기가 보인다고?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빨간 점을 중심으로 화면을 주시해 주세요. 5, 4, 3, 2, 1. 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본래 색깔의 이런 태극기가 보이시나요?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이게 청록색이 빨간색이 되는 거고 노란색이 이게 파란색이 되는 거래. 그 이유는 바로 보색 잔상 때문. 보색은 색상 대비를 이루는 한 쌍의 색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 색을 오래 보다 보면 우리 눈의 원추 세포는 이를 인식하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가령 빨간색을 너무 오래 봤다면 빨간색을 담당하는 원추 세포가 피로를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흰색 보드를 봤을 때 빨간색 원추 세포를 잠시 꺼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색인 초록색의 잔상이 남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비슷한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그림이 나올 텐데 10초 동안 쭉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오한! 10, 9, 8, 7, 6, 5, 4, 3, 2, 1. 지금 구름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왼쪽 구름은 초록색, 오른쪽 구름은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자, 빨간색 봤던 부분은 초록색으로 나오고, 초록색 봤던 부분은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보색 잔상이 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보색 잔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바로 수술실인데요. 오랜 시간 붉은 피를 봐야 하는 의료진은 붉은 원초 세포가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수술복은 대부분 이런 푸른 계열로 입는 거라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